광주전남 중소벤처기업청이 전통시장 온라인화 촉진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광주전남 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시대에 지역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통시장 온라인화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모두 4차례 릴레이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간담회는 지난 8월 30일 진행됐고 10월 말까지 광주 전남 지역 동부, 서부 각두 차례씩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